여기 또 와봤던 데 같은데. 오, 캐스팅 가시입니다. 캐스팅이요? 구조가 좀 달라요. 좀 복잡합니다. 아, 다시. 자. 멘붕 올 텐데. 보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와봤던 데 같은데. 오늘 쭈꾸미 잡았는데? 네, 오늘 또 쭈꾸미 하나요? 쭈꾸미 하고 싶어요, 오늘도. 조금 조회수가 나오더라고. 조회수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와 최고 그거래. 제일 맛있어. 조회수 제일 많은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잠을 안 자서 지금 약간 정신을 놓은 상태예요. 오늘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오늘 준비한 낚시는 오마 캐스팅 낚시입니다. 캐스팅이요? 던지는 거? 이거 이렇게 던지는 거? 진짜. 내가 그거 기억나? 첫타에서 우리 퀴즈할 때 캐스팅 아는 거라고는 그 귀걸 캐스팅 같은 거. 아, 제가 알기로는 민물에는 베스가 있다면 바다에는 농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척척박사. 지식은. 오늘 이제 미션이 또 있습니다. 미션. 아, 이거는 좀 노려볼 만하다. 아니, 노려볼 만하다고요, 언니? 이거 약간 운 아닌가? 알겠다. 꺼꺼, 꺼꺼, 어디로 가요? 형, 빨리. 나 바다로 갈게. 나 또냐? 아니, 오늘 이제 농어캐스트 낚시를 진행할 건데 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하나도 역시 저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형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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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농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하나도 몰라요. 네. 심지어 뭐 스피닝 릴을 처음 잡아본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농어 캐스팅 낚시는 양손을 다 모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무게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던지다 보면은 그렇죠.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루어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렇게 네. 감독님들 오늘 한 분 뭐 잡을 수도 있어요. 얼굴은 소중해. 이 캐스팅 낚시 할 때는 캐스팅 하기 전에 항상 뒤를 봐요. 뒤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 없는지 던질 때도 캐스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던지고 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갑니다. 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갑니다. 네. 캐스팅. 네. 갑오징어나 광어 같은 경우는 베이트릴을 해가지고 우리를 썼어요. 근데 농어 캐스팅 낚시는 스피닝릴을 해가지고 물론 베이트릴로 캐스팅을 할 수 있는데 구조가 좀 달라요. 기존의 베이트릴은 썸바라 해가지고 클러치를 누르면 라인이 쭉 풀렸어요. 근데 얘는 라인이 풀리지가 않아요. 베이트릴을 적기고 해야 라인이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감을 때는 이 상태로 감겨지지 않아요. 수동으로 닫아줘야 돼요. 그래야 리에 감겨요. 아, 그리고 그 지금 이 사용하시는 릴이 네. 되게 이쁘죠? 너무 예뻐요. 항상 예뻤어요. 이쁘죠? 얘가 다이와에서 제일 고가 릴이에요. 이그지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져봐도 돌려봐요. 만져보고 돌려보세요. 너무 가장 고가래요, 여러분. 네, 돌려보세요. 수정되게? 그죠? 얘가 100만원짜리고 얘는 가격이 10분의 1도 안 해요. 와. 제가 근데 사실 이거 눈 감고 돌려서 맞추러 가면 못 맞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굉장히 이 다이와가 미쳤어요, 요즘. 그니까요. 저번에도 그 비교해 주신 거 봤는데 상위 기종을 잡아먹는 애들을 계속 출시하셔가지고 약간 이거 판매자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계속 써도 이거 없어요. 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프로님이. 네. 저 이건 제 거예요. 알고 있어요. 드랙 세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풀었을 때 내가 약간 뻑뻑 빡빡하게 풀릴 정도 세팅해 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용어는 구조적으로 입 주변이 굉장히 약해요. 베스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CBS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랙 세팅을 안 하면은 입이 찢어져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드랙을 적당히 조절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루어를 보면은 얘는 작고 얘는 커요. 귀엽다. 그죠?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루어인데 얘는
감으면은 부르부르부르부르 하고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측선이 있어요. 네. 어떤 진동을 감지하거나 이런 그런 기관이거든요. 이 진동을 감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쉽게 농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얘는 민호우라는 거거든요. 물고기처럼 헤엄을 쳐와요. 이렇게. 바다 루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이 합사를 많이 써요. 네. 이 합사는 장점이 더 얇아요. 더 얇기 때문에 멀리 그리고 빨리 어신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근데 줄이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끊어져요. 농어 낚시하면서 이 쇼크리더를 왜 다냐면은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예요. 농어가 물고기가 물었을 때 합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방지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루어 바늘에 훅에 이 합사가 스치면서 여기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경우가 있죠. 이런 목적도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FG노트라는 노트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20분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와가 또 어떤 회사입니까? 미친 회사, 아까. 그렇죠. 약간 이 쇼크리더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이 리더 라인들이 나와요. 뭐? 어머! 네. 어, 너무 좋잖아. 따로 있는 네. 거예요? 바늘에? 네, 바늘에. 여기만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간편하게 나오기도 해요. 거기랑 여기랑 네. 이어서 묶는 거죠? 역시 다이와 너무 네, 훌륭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네, 연습을 한번 해보죠. 네, 연습 한번 캐스팅 연습 한번 해보죠. 낙동요. 자, 캐스팅을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의 처음에 캐스팅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던져서 고기 잡으면 무슨 소리 듣냐? 어복이 좋네. 운이 좋네. 이렇게 어복한 게 있잖아. 운이 좋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나 그렇게 던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이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이 난간을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팔은 팔꿈치니 하박이 너무 적혀지면 안 돼요. 기본 자세는 이 자세예요. 팔이 팔이치가 어깨 높이 위. 자, 낚싯대 한번 들어보세요. 룰루. 룰 빼지 말고 그냥 들어요. 들기만 해요.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을 잡을수록 가벼워요. 팔은 어디? 어깨. 어깨 높이. 어깨 높이 올려보세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 요 막대기로 앞 사람 머리를 때린 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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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손가락은 이 잡은 상태에서 라인을 검지로 잡아요. 이 상태에서 배를 적게요. 그러면은 캐스팅 준비가 된 거예요. 왼손은 밀어주고 손목은 살짝 앞사람 머리 떼듯이 톡. 진짜. 자, 해보세요. 자세를 봐드릴게요. 해볼까? 오. 자, 지금 보시면은 뒤에 닿았죠? 네. 그래야 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했네. 다시 베일을 적기고. 이거 다시 가져. 낚싯대는 낮춰서. 아, 이렇게 원래 낚싯대. 네. 낚싯대 들고 있으면은 옆 사람이 캐스팅을 때려. 낚싯대 부러져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낮추고. 최대한. 그리고 이렇게요? 몸은 앞쪽에 기대세요. 이 정도에서 걸고. 네. 베일을 적기고 왼손은 여기 리어 그립 잡고 네. 이렇게 잡아요. 아니요. 상관없을까요? 예, 편하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는 어떻게 잡아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네. 올렸다가 자 왼손을 이렇게만 잡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잡아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베일 적기고. 네. 아직은 헷갈리지만 잡고. 익숙해지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저 한번 봐주세요. 저 네. 제대로. 지나갈게요. 네. 예. 테스팅. 이게 하시면서 이 팔을 굽히지 말랬잖아요. 팔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던져. 이게 아니라고. 이 상태에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아이고. 그래도 제일 운동신경 있는 것 같아요. 테스팅. 네. 고개 잡고. 네. 너무 직방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직방으로 빠졌죠. 이건 왜 너무 늦게 던져서 그런가? 그렇죠. 너무 늦게 났죠. 네. 캐스팅!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지금. 오. 나쁘잖아요. 날아가는 게 다른데요, 네. 아까랑? 네. 오. 오케이. 약간 무서워죠. 언니는 아예 처음이니까 어렵겠다. 지금도 왼손 놨죠? 왼손 놓은 상태에다가 팔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사람 머리 때려. 잘했다. 툭. 멀리 갔다. 자, 툭.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세만 정확하면은 이게 이 다이와 루어들이 네. 굉장히 비거리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잡혀야 돼. 네. 자, 지금 1번 문이 제일 심각합니다.
있다. 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캐스팅. 그렇죠. 과감히 던져, 과감히. 우와, 나 멀리 갔다 좀. 그렇죠. 안 되면 루어 뜯기고 돈으로 메꾸면 돼. 그건 좀. 캐스팅 합니다. 네. 한 번. 네. 네. 오, 아, 좋았어요. 갑니다. 두 분은 어느 정도 됐어요. 1번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스팅 제일 잘하는 사람 1번에 있어야 돼요. 1번이죠? 여기 선미. 제가 제일 초보인데. 선두?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합니다. 네. 언니를 믿을게요. 캐스팅.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캐스팅. 네, 짧아요. 나 최대. 스윙은 굉장히 과감한데 놓는 게 너무 일찍 나요. 아. 놓는 타이밍 약간. 네. 캐스팅. 캐스팅. 어디 갔어? 나도 캐스팅. 뭐야? 자, 농어 낚을 확률이 그 정도 되면은 한 40% 정도 됐어. 난 캐스팅. 자. 오. 아, 이런 빵 프로입니다. 너무 민망하다. 진짜 바본가 봐. 다시. 다시 갈게요. 캐스팅. 아, 좋아요, 좋아. 아, 공격적으로. 캐스팅. 공격적으로. 끝까지. 나도 정면에 던지고 싶어. 오, 좋아요, 좋아. 해봐야지, 나도. 캐스팅. 난 저기로 보내고 싶었는데. 네. 스윙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계속 던지다 보면은 이 낚싯대 끝에 이 무게감이 실린 느낌이 나요. 아. 그러면서 활쏘듯이 퉁 튕겨주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이 나야 돼. 지금은 너무 일찍 나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놓는 타임을 0.5초만 늦어주면은 네. 굉장히 비거리가 지금부터 한 5m는 더 나갈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농어 낚시 확률이 한 60%까지는 올라갔네요. 와, 멀리 갔어요. 네, 멀리 던져야 돼요. 언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과감한 캐스팅이 좋아요. 캐스팅. 과감한 거라고 해야지. 좋아요. 오, 저도 캐스팅. 오, 되게 멀리 갔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조금요. 처음보다는 아주 이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잘은 못하는데 익숙해지는 거? 그럼 뭐 포인트로 실전을 한번 투입해볼까요? 네! 캐스팅! 캐스팅! 농어가 있으면은 두세 바퀴 감으면은 반응을 해요. 캐스팅! 캐스팅! 낚을 확률이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캐스팅! 조심하세요. 네, 히트! 저 고기 것 같아요. 우와! 우와.